자, 이번에는 FDM 프린트. 스마트폰 중 FDM 프린트입니다. 이거는. 이거. 아, 이게. 네. 아, 이게 뭐. 이게 플레이트네, 플레이트. 네, 배트. 배트요. 몰라. 자, 되게, 이거 마이드를 쓰고 계시는 KP3S Pro FDM 3D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챙겨서. 컬러로 뭐 잘 돼 있는데요. 220mm 전원 코드랑 프라, 샘플, 폰은 프라. 그리고 이렇게 뭐 다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마 조립을 바로 그냥 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립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조립을 해볼게요.
제가 FDM 프린터를 처음으로 킹무 KP3S 프로로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이제 FDM에 대한 지식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매뉴얼 나온 대로 초보자 분들이 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한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본 레벨링 세팅만 잘해도 이렇게 출력물이 예전에 봤던 FDM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속도 같은 것도 제가 다른 건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레진 프린트에 비해서 속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샘플을 제대로 이렇게 한번 뽑아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제 생각에 잘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직접 제 그 유니콘을 엠블럭을 뽑아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스가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포트를 달아야 되는 부분들인 건지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세팅으로만 뽑아봤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녹음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되게 가볍고 확실히 가볍고 튼튼한 것 같네요. 틀어지겠어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제가 뽑아봤는데 제가 보니까 레벨링이 좀 나중에 틀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이게 조립하고 거의 뭐 한 1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조립하면은 바로 레벨링하고 이렇게 샘플 출력들을 하면은 바로 출력이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요새 좋은 FDM 프린터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처음 FDM을 접하신 분들에게는 가격도 엄청 저렴하고 알리에서 이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가격대가 20만원대로 알고 있고 좀 더 할인을 받으면은 좀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DM을 처음 사용을 해봤고 되게 저는 만족했고 앞으로 좀 더 기회가 된다면 FDM도 많이 사용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KP3S 프로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영상은 그 지난주 네, 작업이 진행이 많이 됐거든요. 그 영상이 있으니까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